겨울산행은 등산복만 잘 입어도 50%는 성공한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산을 오를 때는 아무리 추운 날도 땀이 나기 때문에 바람막이 자켓 같은 것은 얇은 것이 좋습니다. 올라갈 때는 돌돌 말아서 배낭 속에 집어넣었다가 정상에 올라가서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추울 때 입으면 좋습니다. 또 속옷도 면옷을 입으면 산에 올라갈 때 젖기 때문에 올라가서도 한참 마르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지리산 새해 일출 산행 때 청바지를 입고 왔다가 오르면서 땀이 나가지고 그 청바지가 젖었다가 정상 가까이 가서 청바지가 다시 어는 바람에 저체온증이 와서 산행을 포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활동이 나는 재미있다. 수익 창출이 될 것인가 안 될까 신가는 별 문제이고 동영상을 편집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동영상을 찍고 동영상을 편집하고 글을 쓰고 다시 한편의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다. Thank you.
고정된 실체로 쓰인 나는 없다. 다만 작용하는 나만 있을 뿐이다. 멋진 유튜버가 될 것인가, 술꾼이 될 것인가, 내가 결정한다. 요즘 100세 시대에 정년퇴직한 분들이 하시면 엄청 좋을 것 같다.